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GA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질문자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지금 미국에서 석사를 공부하고 계시고 미국에 오시기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건축 디자인을 공부하시다가 미국에 석사로 오셔서 이제 얼반 디자인 플래닝 하여튼 요런 부류 쪽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마치고 계시고 그러던 와중에 어떤 도시나 뭐 얼반 플래닝 뭐 그런 것들 하다 보면 아무래도 데이터들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수업들을 듣다가 키워드로 이제 제 채널을 찾아오신 것 같은데 이 정도 소개면은 될까요? 네. 사실 그 전에 인연으로는 그 한국에서도 건축 설계를 공부할 때 그때 이메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셜 알고리즘 같이 네. 그때 특강 같이 여러 번 듣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 사실 녹화하기 전에 이런저런 백그라운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만 다시 이렇게 리핏한 건데 지금 핵심 첫 번째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건축 공부했고 도시 디자인, 도시 플래닝 이런 걸 공부하시는 와중에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데이터가 중요해지니까 어느 학교든 간에 우리 질문자분께서 다니시는 학교에서도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언스 쪽 공부를 해라. 라고 이제 아무래도 플래닝 그러니까 학교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다 그런 것 같아. 심지어는 저도 저번에 동부 갔을 때그 후배들 만났는데 저희 때는 그냥 이런 수업을 들어 컴퓨터 공학 관련된 수업들. 근데 요즘은 아예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제출해야지 그 시작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점점 강화되는 것 같아. 마치 이제 이 사회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게다 언어거든요. 국어란 언어를 배우고 수학이란 언어를 배우고 과학이란 언어를 배우고 체육이란 언어 이런 언어들을 배워가면서 이제 우리가 초중고 과정을 거쳐서 대학교 때 전공 지식을 쌓는 것처럼 앞으로의 코딩, 데이터 이런 것들은 지금이야 이제 뭐 대학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은 선택 과목으로 강력히 추천당해서 반강제적으로 수업을 듣게 되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이제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다. 제가 왜이 말을 강조하냐? 이거는 그냥 피해갈 수 있는 것보다도 앞으로 젊은 인력들에게는 반드시 덮치는 파도고 그 파도를 타고 갈 거냐 아니면 잡아먹힐 거냐에 대한 퀘스천인데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지금 이 질문자처럼 좀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서 하면은 오히려 이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갈 수 있다. 왜? 기성세대는 잘 모르거든. 말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경력을 쌓고 좀 이렇게 실무를 해보고 딱 보면은 이 사람의 질문, 상대편의 어떤 대화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이거를 글로 배웠냐 아니면 실제 해봤냐 어디까지 해봤냐가 대충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눈에 얘기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타이틀보다도 실제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덴티티, 경력, 어떤 관심사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학력 인플레이션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하는 학생분들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 세대 나누는 거고 저도 씨를 뿌려서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인더스트리에 들어와서 또 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일단 인트로덕션을 저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질문을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을 들었을 때 어땠나요? 뭐 파이썬도 되게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은 어때요? 좀 소감이 어때요? 일단은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건축 디자인을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뼛속까지 다 디자이너신데 가서 이제 코딩을 처음 공부하고 또 데이터를 공부함에 있어서 내가 느꼈던 어떤 그 좌절감들 그다음에 어떤 희열들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사실 코딩을 처음 배우는 거니까 많이 어렵고 교수님이 나가시는 진도가 많이 빨라서 거의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코드를 기반으로 제가 편집을 하는 수준밖에는 아직 안 되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특강 형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주셔서 이게 어떻게 실무에 쓰일 수 있는지를 강의를 듣게 해주셔서 그 점은 굉장히 이제 아 이게 어떻게 적용되겠구나가 조금은 그려지니까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제가 디자인할 때 가장 큰
감명을 받았던 게그 특강을 하러 오셨던 분 중에 한 명이 아키텍처에서 나온이 아니라 벌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와닿아서 저도 아 이쪽을 좀더 많이 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드렸던 거고, 디자인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되게 작은 거에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을 했다면 데이터는 되게 큰 거부터 긁어 모아서 이제 도시 설계를 할 때는 큰 컨텍스트를 보고 한다는 게좀 차이점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쭉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디자이너 분들이 다 겪을 만한 그런 이제 단어들을 나열해 주셔서 좋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피드백은 뭐냐면, 사실 이런 코스를 듣기 전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언어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도 파이썬 갖고 하겠죠. 데이터 그 사이언스 수업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파이썬이라는 문법이나 어떤 그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체력을 다져놓고 그 수업을 들어가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겠지. 왜냐면은, 좀더영 제너레이션들은 그좀 코딩에 노출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파도가 왔을 때뭐 석사, 뭐 학사 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런 수업도 있으니까 뭐 인공지능 수업이 있다,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이 있다, 컴퓨테이션 디자인 수업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들으면서 코딩을 공부한다고 대부분.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처음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 그 유학 준비해보셔 아시잖아요. 내가 토플 공부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단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될 거냐, 기본적으로. 문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내가 토플 공부한다 그러는데 막 1형식, 2형식, 뭐, 그 다음에 기본 문법도 몰라서 힘들면은, 물론 걔가 학원을 다니고 뭐 1년, 뭐 6개월, 3개월짜리 코스를 다녀서 전혀 못 배웠다고 하진 않겠지. 뭔가 배우겠지. 근데 이걸 충분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랑은 다르다고, 클래스가. 그 머티리얼 소화하는 어떤 그 퀄리티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파이썬이면 파이썬, 뭐 타입스크립트면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어떤 언어든 하나 정도만 내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뭐 치딩을 하더라도 어쨌든 뭐 내가 원하는 것들 만들 수 있는 수준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시작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시작하면은 안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일단 그건 그러하고, 근데 뭐 아이디얼한 시츄에이션 항상 나오지 않죠,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줘서 그거를 수정하는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다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좀몇 가지 공부하는 방법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코드가 오면은 그 코드를 그냥 쓰지 말고 한번 쳐봐요, 그대로 따라 치는 거를. 예. 되게 웃긴 게 따라 쳐도 아마 안 될걸요. 스펠링이 틀리거나 아니면 뭐 스페이스가 하나 잘못됐거나 그런 그 아주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누적돼야 돼요, 반드시. 이걸 없이 점프 뛸 수는 없어요. 이게 누적돼야 돼요. 제가 만약에 신이어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코딩 공부하고 했던 그것들을 리와인드를 돌려서 보면 여러분들 진짜 어이없는 실수를 내가 하는 것들을 다볼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반드시 다 누적돼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걸으려면은 최소한 1000번, 10,000번 넘어진다 하잖아요. 넘어지는 게 아니야.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아, 이런 실수를 한다고 해서 힘드네, 잘안 되네, 소질이 없네.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고 목표만 딱 보고 가시면 돼요. 나는 디자인? 도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엮어서 하는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쪽에 이제 어떻게 프론티어가 될 거야. 이런 딱 목표를 갖고 일단은 하시면서 계속 따라쳐라. 일단은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공부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모듈화 시키는 공부들을 많이 해요. 딱 코드를 봤을 때 이거를 머릿속으로 렌더링을 걸거든요. 엑스큐션 시키면 머릿속에 결과물이 보이잖아요. 대충. 아, 이거는 뭐 임포트 하는 거, 이거는 뭐 데이터에 뭐 프로세스 하는데, 뭐 이거는 파일을 불러오는데, 각각의 그 그룹 단위로, 처음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해하겠지만, 그걸 그룹 단위로 묶어가지고, 이제 분류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고의 흐름이거든요, 그게. 그걸 분류하는 훈련 같은 것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논리를 좀 쪼개는 훈련들을 많이 해보세요. 예, 예를 들면 뭐 리그레션을 그릴 때도 그냥 리그레션 안 그릴 거란 말이야. 우리가 쓰는 리그레션의 타입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들을 어떻게 쪼개고 그걸 또 어떻게 나누고
또몇 퍼센트로 하고 뭐 이거 랜덤학 막 이런 것들 다 쪼갠 아마 이그젠플 파일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그젠플 파일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도 안 만들어놨을 거야. 되게 다 그냥 프로시저하게 만들어놨을 거야. 펑션도 많이 안 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쪼개가지고 내가 한번 다시 리콘스트럭션을 시켜보는 거지. 타이핑을 쳐보고 그리고 그 코드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을 분석을 해보는 거야.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때 아 인풋이 이거구나. 아웃풋은 이거구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코딩 팔로우 할때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그런 함수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함수 하나 혹은 두세 개 혹은 하나의 뭉치 단위로 묶어서 그걸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나면은 이 코드들을 그대로 쓰지 말고 이그젬플이라든지 선생님이 주신 걸 그대로 쓰지 말고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랩핑을 다시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제너럴라이즈 시키는 거지. 내가 이제 이런 코드를 바탕으로 내 프로젝트를 하거나 내 리서치를 할때뭐 데이터들이 다른 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아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그렇게 만 공부를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돼요. 한번 했으면 딱그 끝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일주일 뒤에 보면 또 까먹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 똑같아. 이제 저도 예를 들면 뭐 파이썬 그 띵크 파이썬이라고 제 비디오 많이 만들어놨을 거예요. 파이썬 공부하는 거 제가 링크 하나 달아놓을게요. 그 파이썬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놓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비디오가 하나 있고 공부하는 방법들이나 거기 그 뭐랄까요 링크들도 달아놨는데. 거기서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걸 한번 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한두 번, 세번 보고 또 원래 작업하고 디자인하고 막 이러다가 다시 한번 시간이 날때뭐 이제 한국 돌아가실 때뭐 비행기 안에서 한번 또 보는 거야. 그럼 모르는 게또 나오고 다시 이해되는 게 있어요. 무릎이 딱 쳐져. 아, 이거,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의 어떤 조각조각 돼 있던 논리지들을 묶어지는 형식들을 한몇번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언어만 하면 그두 번, 세 번의 언어로 확장시키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면 결국 뭐가 되냐? 컴퓨테이션 사고에 대해서 이제 익히게 되는 거야. 제가 계속 주장을 했을 거예요. 제 채널, 다른 비디오 좀 보셨나요? 그러다 보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컴퓨테이션 사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될 거예요. 코딩을 짜보고, 디버깅을 해보고, 실패를 해보고, 모듈화 시켜보고, 새로운 프로블럼에 한번 적용도 해보고 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을 이제 소화를 하고 그러니까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도 굉장히 준비 많이 하고 왔거든요. 전 되게 준비 많이 하고 왔고 저는 심지어 제가 마스터 수업을 듣기 이전에 저는 이미 포닥으로 MIT에서 이제 그 리서치 펠로우를 했을 정도로 경력과 실력이 있는 상태도 불구하고 수업을 100%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런 저도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못 따라갈 거라고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수업 끝난 다음에 방학 때 미친 듯이 다시 그 머티리얼을 리비짓 하세요. 방학 때. 새로운 거 이상한 거 들려고 하지 말고. 두세 번 정도 리비짓 해서 하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수업 자료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그 머티리얼을 다시 한번 리비짓 해보면서 한번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한국에 있는 후배들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뭐. 그러면은 내가 더 많이 배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체력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디자이너의 미래는 그겁니다. 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토샵 써. 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딩 써. 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볼 수밖에 없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스페셜리스트가 아닙니다. 지금이나 이제 유행 타고 이제 그 매스미디어에서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뒤랑 바로 이어질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또왜 드리냐면은, 결국에는요,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을 듣지만, 그리고 코딩을 하고 막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뭘로 연결이 되냐면, 그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끝자락에 어디로 딱 부딪히냐면은, 내가 건축 디자인 했고, 내가 얼반 디자인 했던 거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네라는 게딱올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딩이 있어. 데이터가 있어요. 뭐할 건데, 이거 갖고. 뭐할 건데. 뭔가 디자인을 하거나, 뭔가 플래닝을 할 때는 어떤 커즈 앤 이펙트, 계속 어떤 논리 구조가 가지 않겠습니까? 디자인 프로세스가 자체가 논리 구조니까. 네? 물론, 이제 개인적인 논리 구조지만, 구조겠지만, 어쨌든 간에 데이터라는 게 들어왔으면 더 객관화된 논리 구조니까, 결국에는 내가 뭐, 드라이버나 망치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집을 질 거냐에 대한 퀘션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뭐, 아키텍트 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활용했다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거는 어떻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게 그 단계가 딱 되면은, 그런 사례를 굳이 드릴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했던 그 모든 게다 적용이 가능하거든.
시각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됐었네. 왜냐면 모든 게다 데이터니까. 그리고 아까 뭐 지금 그 수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데이터가 굉장히 파인튠, 그러니까 미시적인 것들도 많이 다릅니다. 거시적인 것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얼마큼 내 디자인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디자인 프로세스를 운영해 나가는데 코드를 활용할 거냐에 대한 퀘스천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친구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상상하는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시, 그렇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요. 그 지금 현재로서는 포트폴리오에 뭐 데이터 관련된 작업을 한게 없는데, 그 제가 뭐 인턴십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할때 뭔가 어필을 하려면 그래도 그냥 뭐 이력서에다가 뭐 R을 쓸줄 안다, 뭐 이런 걸쓸줄 뭐 파이썬 쓸줄 안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뭔가 포트폴리오에 그림 한 장이라도 들어가거나 프로젝트 관련 물이 하나 들어가면 좋은데, 그럼 그냥 뭐 맨땅에 헤딩하듯이 뭐 깃허브라도 만들어서 제가 배웠던 코드를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코드를 한번 짜보고 그런 게 많이 유용하겠죠. 물어보면서도 확신, 그러니까 물어보면서도 제 대답은 당연히 유용합니다. 예, 유용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안 되고 디자인은 어떻게든 만들면 되거든. 근데 코딩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그냥 점 하나 잘못 찍어도 그냥 안 돼. 되게 속된 말로 암 걸릴 만한 상황이 계속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계속 이제 유연해지고 부딪히다 보면은 계속 다뤄낼 수 있는 힘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강의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뭔가 새로운 그 플러그인이나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바스크립트 관련돼가지고 웹 페이지. 근데 그 사람이 약간 라이브로 했나 봐, 그 사람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된 말로 삽질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여러분들 경력이 뭐 10년, 20년 이렇게 됐지만, 사실 무슨 새로운 뭔가 작업을 할때 저도 이렇게 삽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경우에는 뭐 내가 아웃풋도 만들고 이런 경력도 있으니까 뭐다 마법의 마이더스 손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개발자가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팩트야. 저도 사실 뭔가 새로운 거할때 엄청나게 막 삽질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맷집이 세져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계속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거. 그래서 제가 왜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특별히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지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파심에 이제 응원을 드리는 거고,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금 했던 수업 내용 있잖아요. 그 과제 있잖아. 그거를 잘 표현만 해줘도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뉴욕에 있는 회사에서 인턴을 구해서 쓰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거는 도시나 건축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류의 회사에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만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저도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 사무실에 지원했을 때 항상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디자인도 할수 있지? 디자인도 시키면은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친구가 만약에 사무실에 가서 일단 주로 하는 작업은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 경력을 좀 쌓고 디자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론 잘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일단은 또 사무실마다 다르고 또 미국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하면서 그 업무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새로운 거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에서 계속 on top of each other 하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지금 제일 잘해야 되는 건축 디자인, 도시 디자인 두 개를 따로따로 보지도 마. 같이 봐요. 건축할 때는 최대한 얼반 그 디자인의 어떤 그 멘탈리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오퍼튜니티를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 디자인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내가 건축에서 배웠던 그런 인사이트들을 여기에서 좀 다르게 적용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유니크니스,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디자인을 하면서 그런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이것들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관련된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를 도입하거나 뭐 그런 관련된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만 할 수는 없을 거야, 내 생각. 이것만 할 거면 다른 회사 가야 돼요. 이것만 하는 회사. 그리고 그것만 하는 회사에서는 뽑히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그냥 CS 쪽이기 때문에 코딩이라든지 기본적인 똑같은 거야. 우리가 건축 관련돼 가지고 석사를 뽑는다고 친다면 뭐 에마크2를 뽑는다고 친다면 기본적으로 캐드도 할수 있겠네, 렌더링도 할수 있겠네, 포토샵도 할수 있겠네, 패널 칠수 있겠네, 이런 기본적인 거안 물어보잖아.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이렇게 하자, 뭐 데이터는 어떤 타입이다, 어떤 모델을 써보자, 이 모델이 피팅이 안될 때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단어만 던져도 할수 있는 수준이야. 아무리 인턴이라 하더라도. 왜냐면 그것만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를 바로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들, 이미 한국에서 했던 것들, 그걸 더 강화시키려고 지금 미국에 온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들으면서 또 다른 그 데이터, 디자인 재료로서의 데이터, 그리고 그것들을 디자인 재료로서의 데이터를 쿠킹하는 도구로서의 코딩, 이것들을 이제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코드가 워킹을 하냐, 워킹을 하지 않냐, 그리고 이게 어떤 유의미한 어떤 패턴이 보여지냐에 아마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거야. 수업도 그렇고. 왜냐면 그래야지 처음 배운 학생들한테 뭔가 비포 애프터, 뭐 기승전 결에서 뭔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실제 현업에 들어가다 가서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케이스들도 많고. 그 다음에 굳이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노이즈가 되게 많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리고 건축 쪽이나 도시 쪽에서 우리가 이런 방법론을 써볼까라고 그거 깃발을 들고 가는 디렉터 스스로도 정확하게 퀘스천을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몰라요. 예, 왜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나아지겠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디자인에 적용한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결과가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그쪽을 흡수하려고 많이 스탠스를 잡을 거야. 수업도 마찬가지고. 수업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면 거기서 돈을 냈고 거기서 커리큘럼을 제공받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핵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냐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결국에는 이 데이터라는 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거든, 나중에는. 무조건 해석을 하고, 해석은 계속 들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네. 이런 트렌드가 있네. 여기서는 이게 문제가 있네. 이런 아웃라이어가 있네.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막 이런 계속 끊임없이 데이터들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똑같아. 건물이 있어. 이렇게 기둥을 세워보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보잖아. 비주얼라이즈 시켜서. 땡겨볼까? 열어볼까? 닫아볼까? 뭐, 막 계속 보잖아.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똑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데이터를 컬렉팅을 해가지고, 리졸트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때로는 리니어, 때로는 넌 리니어 하거나, 리피티브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할때 끊임없이 오는 데이터들을 읽어내고 봐야 된단 말이야.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건축가로서, 내가 도시 디자인으로서의 경험이 없으면 데이터를 해석을 못해요. 물론 되게 스태티스티컬하게는 볼 수는 있겠지. 지금 뭐 정해져 있는 것들이니까. 그거는 딱 봤을 때, 이건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건 굉장히 그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적으로 접근해서 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 정말 여기서 통찰을 끄집어내고 내그 전문가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 도메인 널리지라든지 이런 것들 풍부해야지 데이터가 해석이 돼요. 설명이 되고. 얼마나 웃기냐면 때로는 이 데이터들이 방향성이 이쪽인데 어쨌든 딱 봤을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 확실히.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 두 단계, 세 단계 인다이렉틀리 뒤돌아가지고 얘네들이 더 인볼브가 크게 된 경우도 있거든요. 데이터 너무 맞아. 이런 경우도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무에 가다 보면은 코딩이라든지 그 모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들 쓰기 위해서 어떤 퀘션을 라이즈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도달하기 위해서 방향도 많이 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질문을 세울 때 가설을 세울 때도 가설 자체가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넣고 계속 하다 보면 계속 피팅이 되거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하나의 여정에서 경험들이 계속 누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건축회사 쪽 들어가서 이러한 프로세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친구가 제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마세요. 내가 디자인, 도시 쪽, 이쪽에 디그리가 두 개가 있고 그 말인즉슨 난 이거에 대한 전문가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탄탄하게 해놓고 거기에서 과연 내가 이 데이터랑 코딩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과연 나에게 어떤 날개를 달아줄까를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너무 커리어 파스를 확확 바꾸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도 경쟁이 안 돼요. 예. 저도 그런 친구 몇명 봤는데 일단은
그렇게, 왜냐면 취직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서 모양은 닦아가지만, 막상 가보면은, 진짜 그 문제가 아니라 코딩 문제부터 부딪힐걸요? 코딩 문제부터 부딪히고, 데이터 스트럭처도 못 짤걸요? 그냥 학교 수준에서 이렇게 짜고 하는 것들, 라이브러리 갖고 와서 하는 수준의 것들은 사실 실무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건축학과 학생들 중에서 포토샵 잘한다고 프로스 점수를 주진 않잖아. 근데 그건 다 기대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그런 전략을 펼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요약을 하면, 일단은 GitHub도 좋고요. 만들어 보세요. 예. GitHub 만들다가도 부딪히는 게 많이 있을 거야. 그것도 계속 한번 트라이 앤 에러 해보고, 그 다음에 학교 과제도 GitHub에 수정해가지고 올려도 보고, 과거에 했던 것 중에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데이터 찾아서 이렇게 좀 올려보고, 그것도 어렵다 하면 수업 듣는 내용들을 PDF로 우리는 이쁘게 잘 만들 수 있잖아. 아이디어를 시각화 잘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쫙 딜리버리 해가지고, 나는 얼반 디자인을 하는데 이러한 렌즈도 있어. 건축적인 렌즈도 있고 얼반 렌즈도 있고, 동시에 나는 데이터에 관심이 되게 많아. 그냥 사람들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난 정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나는 만약에 너희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친다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데디케이션을 해보고 싶어. 나한테 기회가 있다고 친다면. 왜냐면 난 이런 작업도 했기 때문에 난 충분히 컴피던트해. 그리고 익사이팅 하니까 그 언논 포텐셜을 너네 회사에 가서 한번 펼쳐보고 싶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 사람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대하는 수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질문을 좀 간단하게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유익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특강을 들었던 내용 중에 한 명, 아니, 들었던 내용 중에 학생들한테서 가장 많이 나왔던 Q&A가 그 사회적 약자들이 도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적고 경로가 적고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도시 데이터들을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연구로는 할수 있어도 실제 도시에 적용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낮아서 도시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 설계를 하는 케이스가 실제로는 많지 않다, 이런 Q&A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주로 해주시나요, 그분들은? 실제로도 그렇다. 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그런 도시 데이터를 이제 사회적 약자한테, 약자의 데이터도 가져오려고 하고, 뭐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분이 본인들이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다라고만 말씀을 해주세요, 보통. 제가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질문에 일단은 바운더리가 너무 얕아요. 일단 질문의 바운더리가, 예,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요리를 할 거예요.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볶음밥을 만들려고 해. 볶음밥을 만들려고 할때 볶음밥에 굉장히 티피컬한 딱딱딱 뭔가가 있어서, 그 재료들을 다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볶음밥의 어떤 절대 기준을 미탈 수 있으면은 그것도 볶음밥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건 되게 디터미스틱한 거죠. 뭔가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볶음밥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소스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겠죠. 또 전혀 다른 소스도 있을 수도 있겠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우리 볶음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볶음밥이 얘가 원하는 그딱 볶음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디자인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익스플로러를 하는 거잖아. 디터미스틱한 게 아니라 어떤 베스트를 딱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옵티멀한 것들 찾아내는 거잖아, 그 바운더리들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그 질문에서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상상을 해요. 만약에 어떤 특정, 그러니까 뭐 프라이버시가 걸려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작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겠지.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데이터는 모자르고요. 항상 데이터의 퀄리티는 떨어지고요. 레졸루션 항상 떨어지고, 항상 프라이버시 문제 있어요. 항상.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에서 이걸 억셉트 못한다, 억셉트 난할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되게 다친 생각이에요. 이걸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만들고, 뭐, 이게 디자인 능력이거든요. 그 데이터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능력. 예를 들면 이게 프라이버시가 안 돼.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을까? 예를 들면 뭐 아마존에 배달 이동을 하더라도 인다이렉트리 이걸 프로브를 한다던가, 아니면 안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거든요.
어떤 데이터 어떻게 갖고 와서 이거랑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서 어떻게 걸고, 왜냐면 이게 사회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단면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이걸로 쳐가지고 바운더리를 잡아보자.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디자인했을 때 그 경험이 없으면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걸, 이게 리서치가 됐든 실제 프랙티컬한 건물 빌딩 뭐 도시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런 전략들은 계속 나오고 수정되고 바뀌어지면서 그것들이 운행해 나가는 거. 원래 그렇게 가요. 원래. 자동차 운전할 때도 내가 여기까지 갈 거야. 일단 도달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강남에서 뭐 홍대로 갈 거야. 홍대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어. 일단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다 서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차가 막히면 돌기도 하죠. 이런 유연성들을 발휘해가면서 어쨌든 강남의 특정 지역에 도착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강남까지 가기 위해서는 항상 뭐 악셀 3번, 10m 우회전 정확히 이렇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돌진 않아요. 당연히 디자인 프로세스도 그렇고 데이터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이렇게 안 돌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으로 지은 건물이 있냐고. 이런 질문이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주신 질문이. 그럼 저는 이렇게 답을 주로 해요. 있지 않을까요? 많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 이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야. 이 친구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그 건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나의 어떤 way of thinking, 디자인 방법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이 그러하다면은 아웃풋이 그냥 아파트여도 충분히 거기에 컴퓨테이션 어프로치가 적용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그걸로만 봤어. 그걸로만 교육받고 그걸로만 내가 막 했어. 했을 경우에는 질문이 거기에 딱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외의 것들이 들어오면은 모르는 거야. 프로세스가 안 되는 거야. 왜? 경험이 없으니까. 놀리지도 없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 우리가 만약에 도시를 디자인한다 해가지고 사이트 GIS 데이터를 갖고 오고, 뭐 도시 뭐 환경이라든지 뭐 어떤 뭐랄까요, 인문학적 데이터라든지 경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충 어떤 그 핫스팟을 찾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데이터예요. 근데 뭘로 프로세스했냐? 코딩으로 프로세스하면 되게 익스플리식하고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이걸 사람의 경험과 머리로 프로세스한 거란 말이야. 내 경험이다. 예. 근데 이거를 좀더 명시적으로 리스블 한 어떤 포맷으로 만드는 게 코드거든요. 데이터고. 그쵸?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모든 컨벤셔널한 그 도시 데이터의 프로세스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했을 때 이게 맞는지를 프로브 해보는 거. 예를 들면, 난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이 유동 인구들을 좀잘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넣고 이렇게 할 거야. 일단 이런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치자고. 이건 되게 퓨어한 디자인이잖아. 그냥 뭐, 컴퓨테이션이 뭐다 빼고, 데이터고 다 빼고. 그럼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죠? 그런 생각과 이런 어떤 흐름들을 만들었다는 건 이미 내 머릿속에서 암묵적으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한번 프로브 해보는 거지. 프로브 해보는, 이 가설을 프로브 해보는 거야. 그래서 뭐, 카운팅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진짜 실제 파퓰레이션을 세가지고, 뭐, 그 지하철에 뭐, 다니는 뭐, 그런 어떤 그게 있다고 친다면, 뭐, 오전 시간에 몇 명이 타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평균과 그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카운트 진짜 할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가지고서, 기존에, 예를 들면은 뭐, 길이 세 개가 있다고 친다면, 뭐, 3대, 뭐, 4대, 3이라고 치면 이것들 나는 뭐, 더 분산시킬 거야. 뭐, 4대, 2대, 4로 만들 거야. 라는 디자인 스트레터지가 있고, 이게 내 결과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디자인을 그냥 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했던 디자인이 이게 워킹을 했는지 아닌지를 프루브를 해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잘 프루브가 안 됐어. 그럼 이 모델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 계속 바꿔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홍대까지 갈때 걷기도 하고 뭐 킥보드도 타고 택시도 타고 이렇게 되게 다이나믹스를 보이면서 최대한 그렇게 가는 그 여정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질문으로 돌아오면 학생분들이 이게 뭐 데이터가 뭐그 뻔하게 하는 얘기들이 그냥 다. 저도 어디 렉처나 특강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일단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질문 너무나 편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준단 말이야. 일단 저는 약간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부터 시작해서 뭐 데이터는 사실 어떤 데이터는 다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다.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이게 디자인에서 별로 되지 않지 않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그 생각 자체 프레임이 너무나 가난하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단순하게 완전 무슨 데이터 드리븐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죠. 예. 근데 건축도 풀 오브 데이터예요. 다 지오메트리 다 데이터거든. 예. 그리고 환경 다 데이터고.
이걸 우리가 할수 없어 능력의 부재에서 우리가 적용을 못하는 거지. 이거는 약간 신발 같은 존재입니다. 신발. 그 전에 맨발로 다녔다고 친다면 신발 신고 등산도 할수 있고 차도 탈수 있고 킥보드도 탈수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의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저는 이제 알리려고 하는 거고 학생분들한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학습할 때더 좋습니다. 안 그러면 바이어스에 딱 갇혀가지고 그 이상은 잘못 봐.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제3, 제4의 사람들 양성을 하면 인더스트리 발전이 늦다는 거지. 제가 주장하는 건. 그래서 그 질문은 되게 합소한 질문이고 그런 문제가 겪었다 하면은 디자이너로서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인다이렉트 설명할래? 코딩 빼고 데이터 빼고 그건 본인의 능력인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특정 데이터가 필요 없고 만약에 이런 게더 필요하면 그거를 데이터화 시켜서 갖고 와서 다시 인볼브 시키는 거지 프로세스 안에. 오케이? 그런 것도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도시나든지 뭐 구글 트래픽 같은 것도 다 데이터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받아와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디자인했을 경우에 이게 좀더 좋다 나쁘다. 이미 내가 이미 디자인한 것들을 끊임없이 왜냐면 디자인은 결국에는 끝없는 선택이거든요. 끝없는 선택이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만들 것과 저게 맞을 것과 이렇게 한다면 이건 어떨까? 저떨까? 이래서 이런 것들을 웰 어라운드된 어떤 솔루션이라는 어떤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이게 도시에 적용되든 건축물로 적용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결국 끊임없는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인데 이것들을 한천 개, 만 개가 있다고 치자고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넘어가는 건데 이걸 컴퓨테이션 사고를 적용해 보면은 아주 단순한 것도 사실 수많은 그 디시전 메이킹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디시전 메이킹이 확실히 우리는 이 퀘스천을 되게 심플화시키게 되면은 무엇이,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컴퓨테이션 사고야.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가 데이터라는 걸 어플라이 시켜가지고서 하나의 어떤 그 인디펜던한 어떤 그 디자인 솔루션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단순한 도시 디자인 아파트 그 박스형 아파트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컴퓨테이션 어프로치랑 데이터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적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 질문이 얼만큼 이제 좀 가난한 질문이었다는 게 이해가 되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컴퓨테이셔널 뭐라고 하셨죠? 컴퓨테이셔널 그거를 정말 사고가 아닌 툴 하나의 툴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코딩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은 게 있느냐, 정말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잘 물어보기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잘못됐구나, 더 있구나. 계속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이제 확신이 생기고, 검증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분, 그러니까 모든 논리지가 그렇잖아. 누군가는 진짜 맨땅에 헤딩하면서 평생을 걷고서 한 것들 정리되면 우리는 그걸 되게 쉽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 수학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몇 가지 그런 프린시플들, 독터린,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면은 좋지 않을까. 너무 경직되게 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제 후배들 중에서도 이제 이거를 또잘 알아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앵무새처럼 형 이건 이거잖아요 막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또 한계가 뭐냐면은 그냥 말은 이제 어쨌든 간에 좀 뭐랄까 이거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교회 가서도 다들 막 그런 어떤 독터린이 있잖아. 그런 것들 다 얘기는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머리로 얘기해서 입으로 나오는 그런 수준인지 이게 풀리 내가 그걸 이해를 해가지고 내 삶에 반영할 수 있는 레벨은 다르거든. 전혀 달라요.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사실은 전혀 다른 레벨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레벨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어떤 방향성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는 방향성이 있고 다른 연구 방향성이 있으면은 어쨌든 그때부터는 사실 뭐 의미가 없죠. 그런 저 수준보다는 아예 그냥 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일단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탄탄하게 다져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도 그 예전에 동영상 보면서 항상 그 공부했던 거를 항상 쌓아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거에 그거랑 되게 일맥상통한 얘기였던 것 같아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걸 되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미국의 학교를 지원할 때도 지원하기 전에도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봤어서 항상
내가 공부하던 거를 쌓아가야 된다. 제가 건축 설계에서 여기 도시계획으로 과를 바꾸면서 왔기 때문에 SOP 쓸 때도 그 제가 쌓는 중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글들을 썼었고, 지금 해주신 답변도 비슷한 것 같아서, 네,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진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융합한다, 뭐 한다, 뭐 새로운 인재가 된다 하는데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스테이트먼트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몇개 수업을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실무에서 현업에서 산업을 리딩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신입 직원을 뽑고 할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정말 똑똑하시고 정말 경험도 풍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같은 학력 인플레이션, 요즘 같은 그 인맥, 그러니까 인력이 편만하게 펼쳐져서 요즘 뭐 챗GPT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는 저는 모르면 부모님한테 삼촌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야 됐는데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보면 막 인생 2회차, 3회차 같잖아. 아막 구글링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나의 정체성 제가 사실 이제 오늘 끝나고 비디오 올려드릴 게 하나 있는데 서바이벌 키트에 거기서도 그 아이덴티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이덴티티라는 게 그건 뭐야?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생각하자는 거지. 주민등록 번호는 유니크한 넘버죠. 전 한국 사람만 따지고 봤을 때는 겹치는 번호가 있으면 안 돼요. 유니크한 번호여야 돼,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아이덴티파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건 뭐냐면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이거 개가한 거 아니야? 약간 이게 다른 디퍼런시에 시킬 수 있는 뭔가를 찾아놔야 된다는 거. 크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융합이고 뭐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스테이트먼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는 그 캐릭터 게임 캐릭터를 어떻게 마치 이제 너무 옛날 얘기일 수 있겠지만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저희 게임 했을 때는 요즘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어렸을 땐다 똑같아. 모든 포텐셜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이렇게 가듯이 나라는 게 내가 캐릭터라는 거예요. 네, 사회에서. 특히 커리어 파스를 디자인할 때. 그래서, 이 학교 가고, 그 다음 이 대학원 가고, 이 직장 가고, 그 다음 뭐 라이센스 따고, 그 다음 뭐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딱 정교화돼서 거기에서 떨어지면 마치 내가 커리어 실패된 것 같고, 이런 거를 여기저기서 주입을 시킨다고. 그리고 그 주입시키는 사람 스스로도 주입이 된 거야. 어떤 의미로 보면. 근데 이게 말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어쩔 때는 조언 같은 걸 드릴 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되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바운더리 안에 안전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건 그 이상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아무도 안간 길들을 내가 확신을 갖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시대가 돌아오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큰 재테크는 없어요. 그거보다 더큰 요즘 막 젊은 친구들 시드머니 모아서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예전에 그런 비디오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자산의 빈익빈 부익부보다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 크다. 네. 그래서 비슷한 컨셉으로 어떤 말씀을 젊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으냐면, 시드 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드 익스피리언스가 더 중요해요. 그 시드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그거 가지고 이 회사도 가고, 얘랑도 일해보고, 이런 연구실도 해보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커리어가 끝났어 해서 내가 교수야 해서 임용이 된 사람들도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시드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정말 자기만의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타이틀만 딱딱딱해서 온 사람들이 이게 갈려요. 확실하게 딱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나라는 캐릭터가 우선이 돼야 돼. 그게 중요한 거고 아직도 기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보다 어린 후배들 중에서도 지금 하시는 영역에서 이제 PhD까지 끝내고 지금 뭐 인더스트리라든지 아카데믹에 들어가가지고 막 전문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놓쳤어.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시기를. 네. 그래서 또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젊죠. 젊고 막그 타이틀도 막 화려하고 막 이렇긴 한데. 그리고 이제 밖에서 봤을 땐 모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 리서치라는 게다 이렇게, 아무리 사이언티픽 리서치도, 뭐, 디자인 리서치만큼, 뭐, 이렇게 허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 전문가야. 내가 막 도시 관련된 뭔가 한걸 하고 있어. 근데 그분은 엑셀 가지고 하거든요. 데이터 프로세스를. 예. 네. 근데 그런 게 되게 비일비재해요. 예.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하려면은, 진짜 제대로 하면 기회가 정말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친구 같은 젊은 친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 가진 걸 지키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찰나에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반드시 코딩을 좀 이렇게 허투루 공부하지 말고 좀 제대로 좀 공부하면 제가 드리는 그때 와서 이 비디오를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네. 내 마음이 좀더더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말 와 이거는 조선시대 탱크를 끌고 가는 느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그런 동기부여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근데 이메일로 질문 주셨을 때 몇몇 프로젝트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제가 잠깐 좀 설명해 주면은, 그러한 프로젝트들은 도시 에너지 관련된 이제 했던 프로젝트인데, 비디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거기에다가 뭐 태양열이라든지 집에서 얼마큼 에너지 컨섬션이 있냐,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제로하우스 만들 수 있냐, 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코딩이 필요 없이 그냥 기본적인 산수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코딩 없이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프로세스 자체를.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시 건축 이런 디스트릭트를 디자인해본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다 가졌던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Something special이 아니라는 거야.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이제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틱한 어떤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그 디자인 방법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뻔한 것밖에 못해. 근데 그 뻔한 건 사실 뭐말 그대로 우리가 머신러닝 공부한다 그러면은 무슨 뻔한 거 있잖아요. 데이터 세트 이런 거 다운받아가지고서 뭐 하는 것처럼 뭐 아일리스 뭐그 이제 나누는 거,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 나누는 거. 현실 문제는 그보다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도 아 남주 선생님이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오래 하셨으니까 코딩 하셨으니까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새로운 건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 자체에서 산재되어 있는 프로블럼을 이해하는 거야. 도시 쪽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항상 모든 영역이 그러하듯이 이제 매스미디어나 특정 속된 말로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슈를 만들고 막 트렌드를 만들어서 막 요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근데 이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미 그러니까 뭐 굳이 AI란 데이터가 안 갖고 들어와도 이미 해야 되는 문제들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들 잘 이해를 일단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 다음 단계 퀘스천이 되는 거고 이게 가능한데 이걸 한번 연결해 볼까? 이런 식의 이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높아지면 약간 좀 삐딱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작금에 부는 이 테크놀로지랑 AI 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어떤 좀 포장을 해서 뭔가 막 이렇게 디자인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한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상상력과 어떤 기술을 이해하려면 기술을 내가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기술에 대해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그 기술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기술이 뭐가 가능하고 뭐가 안 되고 어느 방향성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그런 것들 이제 직접 작업을 해보고 코딩을 해보고 만져보면서 어떤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디자인의 어떤 무한한 상상력과 그다음에 기자들의 어떤 되게 자극적인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묶여져가지고 내가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나 이걸로 갈래 저걸로 갈래 이렇게 투자했을 때그 리스크 감당을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물론 거기서 또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좀더 변하지 않는 파운데이션 펀드멘탈을 시간을 투자하는 게 시간이 지났을 때 훨씬 이득이고 거기서 확 갈릴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예. 예전에 뭐 VR, AR 돈 벌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너도 나도 AR, VR 뭐 메타버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파라메트릭 뭐 알고리즘이 막 이런 단어 나왔을 때마다 막 정말 막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 보면은 없어져. 그런 얘기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계속 누적시켜야 돼. 실력들과 내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그러려면 파운데이션이 뭔지 알아야 되고 거기서 내가 뭘할수 있고 뭘할수 없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말 홀리스틱한 이제 시각을 갖고서 이런 기술이라든지 테크놀로지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나의 커리어에 접목을 시켜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더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누구에게? 인더스트리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다 여쭤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일단은 질문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네. 좀더 개인적인 퀘션도 있으면은 이제 녹화를 끄고 그 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셔서 메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나중에 좋은 결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면은 이거 보신 학생들한테도 많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아, 저분은 저렇게 하셨다면 나는 이런 것들은 좀 배우되 난 이런 쪽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례들을 남기는 이제 지도 밖을 걸어서 기성세대들이 뻗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진의 세력들이 뻗쳐서 좀 이렇게 많은 오퍼튜니티들이 좀 열정 있는 좀 뭐랄까 어떤 그 유리 천장 이런 것들 좀 넘어서 시간 실력과 열정이 있으면은 기회를 갖고 그 기회에 맞는 대우를 받아가는 세상이 확실히 오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네, 확실히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제 20대에 비하면. 트렌드는 바뀌니까 거기에 준비하는 그런 학생분들 응원 드리고 동기부여가 좀 되는 그런 비디오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디오 녹화를 마치도록 할게요.